안녕하세요. 테크투브 꿀단지 PD입니다. 여름에 계곡으로 바다로 여행을 많이 떠나는데요. 그럴 때 방수팩을 하나씩 구매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다양한 방수팩이 나와 있어서 과연 어떤 녀석이 좋은지, 어떤 녀석이 성능이 괜찮은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꿀단지 PD가 시중에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무려 11종의 방수팩을 구매했습니다. 11종의 방수팩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 하나는 인터넷에서 1,000원 이벤트를 하길래 그냥 구매해봤어요. 꿀단지 PD가 이렇게까지 다양한 11종의 방수팩을 구매한 이유는 특정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가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선가 방수팩을 그냥 지나가면서 샀을 때 방수 성능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종의 방수팩을 들고 계곡으로 가서 방수 능력이 과연 괜찮은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마른 휴지에 테스트란 글자와 숫자를 적었고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넣었어요. 꿀단지 PD가 집을 나서서 냇가로 달려갑니다. 마침 비까지 내렸어요. 방수 테스트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죠. 아 차가워! 6월인데 물이 너무 차가워요. 11종의 방수팩을 정성스럽게 물속에 놓아두고 나옵니다. 방수팩이 떠내려갈까봐 불안한 꿀단지 PD는 계속 주위를 서성인다. 10분이 지나고 잽싸게 물속에 있는 11종의 방수팩을 꺼내서 나왔습니다. 테스트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니까 계속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비를 맞아서 그런가? 빨리 들어가서 확인해야겠어요. 11종의 방수팩을 흐르는 물에 10분 정도 담궜다가 꺼내서 왔는데요. 일단 겉보기에 휴지가 물이 묻은 제품이 없어요. 전부 다 일단 방수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꺼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수팩 안에 넣었던 휴지를 모두 꺼내 보니까 역시나 물에 젖은 녀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11종 모두 방수 능력이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구매한 가격이 이벤트긴 하지만 1,000원부터 12,900원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테스트할 때는 11종 모두 물이 안 들어왔지만 여러분이 구매한 하나의 방수팩이 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수팩을 구매할 때도 판매자가 당부를 꼭 하더라고요. 이런 휴지를 하나씩 넣어서 테스트를 꼭 해보라고. 그 이유는 불량률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꿀단지 PD가 테스트한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격은 일단 제껴두고 방수팩을 고를 때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될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다 달라요. 모양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색상, 본인이 좋아하는 디자인이나 목걸이 형태를 고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들어가느냐입니다. 방수팩이 종류가 많은데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수팩을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넣어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스마트폰을 대보고 크기가 적당한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에서 마구잡이로 구매한 방수팩 11종에 대한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테크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 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